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파파오입니다. 이민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루라도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무슨 일이든 상관없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그 길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뉴질랜드로 이민을 오기 전인 16년 전부터도 이미 미국 닭 공장의 작업 환경이 얼마나 고되고 열악한지 고발하는 다큐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로 기약도 없이 그런 끔찍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교민분들의 모습에 참으로 먹먹했었다는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트럼프 집권 이후에 반이민 정책 때문에 좀 잠잠하죠. 닭 공장은 아니더라도 지금도 저에게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서 영주권만 받을 수 있다면 무슨 직업도 상관없다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하는 쪽지를 많이 보내주십니다. 이민 가고 싶은 열망이 너무 뜨거워서 나오는 질문이라 여겨집니다. 특히 진학을 앞둔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과 기회를 주고 싶어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될 테죠.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민 와서 청소를 하시게 되었다 생각해 보자고요. 처음에는 아이들도 행복해하고 환경도 낯설고 영주권 취득이라는 목표가 있으니 한국인 사장의 갑질도 고된 일도 1, 2년 꾹 참고 지낼 수 있겠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영주권만 받아봐라. 그날로 당장 때려치운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실제로 친분 있는 교민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영주권만 받으면 이거 그만두고 할 것 많다고. 그런데 영주권을 받게 되더라도 현실은 생각대로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대로 때려치우자니 이만한 일자리도 없을 뿐더러 계속하자니 앞으로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몸이 힘든 게 아니라 희망이 없는 현실 때문에 마음이 지치고 하루하루 힘들게 됩니다. 뉴질랜드가 그야말로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러니 자신의 전공, 경력, 적성, 희망 등을 접어두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절대 제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 유학원들에서는 영주권 받기가 제일 쉽다며 요리사 과정을 많이 추천하는가 봅니다. IT 경력이 있는데 유학원에서 요리사 과정을 추천했다며 제 의견을 묻는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질문을 하신 분들도 유학원의 설명에 귀가 솔깃했는지 집에서도 가끔 아이들을 위해 요리도 하고 아이들도 그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으로 보아 자신에게 소질도 있는 듯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순진해서 정말이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세상의 모든 아빠는 요리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저 같은 경우엔 다 성년이 된 아이들이 제가 만든 음식에 엄지를 들어주니 저는 호텔 주방장이라도 될 수 있는 걸까요? 냉정하게 말해서 유학원이 뉴질랜드 현지 취업 상황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겠습니까? 상담을 하고 있으니 그래도 많이 알고 있지 않겠냐고요? 뭐 그럴 수도요. 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그들의 영업 전략에 따라 요리사 과정으로 학생을 유치하는 것뿐입니다. 뉴질랜드는 관광 산업이 발달했으니까 그에 따라 요리사들도 좀 부족하기는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요리사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은 참을 수 없는 열망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분이 아니라면 요리사가 되겠다는, 될 수 있다는, 또 요리사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접으신 것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요리사, 절대 쉬운 직업 아닙니다. 그럼 누구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봐야 할까요? 이민 생활에서
제일 힘든 것은 오로지 혼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혼자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한국에서라면 제 힘든 상황을 들어줄 가족이나 친구라도 있겠지만 이민생활은 그렇지 못합니다. 모든 상황을 자신이 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민생활이 외로운 것이고 힘든 것입니다. 새로 사귀게 된 환경이 비슷한 이웃이 여러분의 오랜 친구나 친척의 역할을 대신해 줄 거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겐 여러분의 상황이 그저 무료한 일상을 채워줄 가십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온라인 카페에서 여러 정보를 얻고 계실 테지만 운영자들의 면면을 보면 자신들도 아직 학업 중이거나 취업 준비 중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조차도 취업이나 영주권 취득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편적인 정보를 마치 100% 정보인 양 제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취업, 유학 후 이민 등의 정답과 지름길은 바로 뉴질랜드 이민국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처음엔 다소 낯설겠지만 자꾸 보다 보면 뉴질랜드 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그러면서 실용 영어 실력도 쌓는 거고요. 유학원들도 이민국 홈페이지를 보면서 자신들의 영업 전략을 짜는 겁니다. 그들이라고 정부 정책을 접할 수 있는 다른 루트가 있는 건 아니죠. 뉴질랜드의 이민 정책을 이해하면서 여러분의 경력, 학력, 적성, 희망 등을 고려해서 가장 부합하는 전략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이 일을 절대 유학원에 맡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유학원은 여러분의 취업과 정착 등 이민생활 전반을 책임져주는 곳이 아니고 학생을 유치해서 학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곳입니다. 그러니 유학원은 학생이 졸업 이후에 어찌되든 상관없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학생을 유치해야 살아남는 겁니다. 취업과 영주권 취득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신의 경력, 학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장기 부족 직군을 찾아서 취업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취업 과정에서 여러분의 경력을 일부분이라도 인정받을 수 있고 다른 지원자들을 제치고 취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IT 경력 가지신 분이 요리사 과정을 공부하면 돈 드리고 취업 성공 가능성을 낮추는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보자고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경력이 있는데 장기 부족 직군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가 없다고 해서 유학원이 말한 대로 요리사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IT 계열인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나 네트워크 관리자가 장기 부족 직군에 들어있다면 이분은 DB 관리자나 네트워크 관리자가 될 수 있는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공부하기도 수월하고 취업에 훨씬 유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제 결론은 직접 뉴질랜드 이민 정책을 이해하실 것, 뉴질랜드 취업 부족 직군 중에서 자신의 경력, 학력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직종을 찾아 취업을 시도하든지 아니면 관련 학과를 진학한 후에 취업하시라는 겁니다. 책임지도 않는 유학원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도록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뉴질랜드 이민국 홈페이지를 보며 열심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유학원과 상담을 해도 상담다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유학원은 그저 여러분이 결정한 학교의 입학 행정 절차를 대행해주고 그 학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곳일 뿐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파파홍의 취업, 이민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파파홍이었습니다.